안녕하세요. 시드니 심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골번에 있는 전쟁기념관과 철도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시드니를 벗어나 남서쪽으로 200km, 2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골번이라는 내륙의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골번은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양털과 양고기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골번 입구에는 거대한 면양 메리노 모양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번은 200년이 된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캔버라 멜번으로 가는 31번 도로에 위치합니다. 골번에는 볼거리들이 많은데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로키힐 전쟁 기념관입니다. 골번 입구에 높은 로키힐의 우뚝 솟은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전망대 위로 올라가서 골번 시가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골번은 세계 1차 대전 때 군사 훈련소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에는 세계 1차 대전 때 희생된 군인들의 이야기와 1차 대전에서의 실제로 사용되었던 군인들의 의복과 무기들, 그리고 군인들의 사진과 여러 가지 군수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번은 1800년대 초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밀 재배와 면양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목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30년대부터는 학교와 교회, 교도소 등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1869년에는 시드니에서 멜번, 그리고 호주 내륙을 잇는 철도가 건설되어 골번이 중요한 교통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변에 수많은 기관차를 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2010년 6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이제는 호주 기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노련한 할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건물 가운데는 수리 장소로 기관차를 옮기기 위한 턴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의 증기기관차로부터 최근의 열차까지 다양한 열차의 역사를 직접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증기기관차인 토마스 기차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감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